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나나 박열정 정원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여자들의 자존심. 뿌리 볼륨에 대해서 팁을 드릴 건데 이렇게 찍찍이로 하는 방법, 이 제품으로 볼륨을 살리는 방법, 이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 뿌리 볼륨만 살짝 살려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보여드릴 거고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지 사실은 이 테크닉이라는 거는 늘거든요. 그래서 한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또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소통해요. 젠지의 대표주자 우리 핑크핑크한 규현이라는 친구고, 혈색으로 인해서 이제 모질이 얇기 때문에 아마 볼륨감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마 축축축축 가라앉을 거예요. 손바닥으로 했을 때 두상 위쪽을 탑부분을 짚어주셨을 때 이 부분은 내가 볼륨을 살려준다. 손가락으로 했을 때 그럼 한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동양인들은 관자놀이가 되게 꺼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관자놀이 옆부분을 살짝 살려주셔야 돼요. 보시면 관자놀이 옆부분 살짝 살려주고 손바닥으로 위에 딱 짚었을 때 요 부분. 긴머리 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긴머리 분들은 두상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있죠. 우리가 두상을 이렇게 쓸어 내렸을 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살려주시면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세련된 볼륨이 살거든요. 머리가 마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분사를 한 두 번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윗부분으로 물기가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집에 있는 찍찍이로 해주시는데 모발을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 상태로 넣어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섹션을 1cm 정도 뜨시고 반대편으로 넘겨주세요. 두피 반대편으로 넘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고정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뿌리 부분이 볼록해져요. 아니면 뿌리는 가라앉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사하고 고정해주시고 이렇게 뿌리만 살게. 따뜻한 바람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제가 지하철에서 많이 보면 이제 앞머리 이렇게 말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고정해주시고 화장해주시면 한 15분, 20분 걸리잖아요. 빼주셔도 돼요. 뜨거운 바람으로. 요건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한 30초 정도 한 것 같죠? 그리고 30초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열이 있을 때 바로 떼주시면 쉽게 무너지거든요. 열을 주셨을 때는 꼭 자연으로 한 30초 정도는 있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볼륨이 이렇게 생겨서 찍찍이로 하는 첫 번째 방법, 제품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살롱에서 쓰는 제품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 내돈내산입니다. 무스로 뿌리 바르는 방법이랑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 도포해서 볼륨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사실 볼륨을 살린다기보다는 두피에 유분이 많이 지면 또 축축 가라앉거든요.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제품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짜자잔 되는 건 아니고 제품을 바른 후에 롤브러쉬로 드라이는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무스로 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선 무스를 이렇게 도포해주시고 뿌리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얘랑 여기 사이드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관자놀이에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 해주시고 빗질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한번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무스 타입이기 때문에 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말릴 거거든요. 모근의 반대 방향. 자,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보시면 볼륨이 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 80% 정도 말랐으면 드라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볼륨감 느껴지세요? 제품을 바르시고 드라이를 해주시면 이 유지력이 굉장히 오래가요. 하루 종일 내가 이 모양을 유지해야 된다 하면 이렇게 무스를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프레이 있죠? 이렇게 볼륨 스프레이를 뿌려서 드라이를 해주시면 굉장히 오래가는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나는 드라이롤을 못하는데 선생님이니까 잘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두상에서 중요한 거는 탑부분이거든요. 이 정수리 부분이거든요. 윗부분이라서 자 이런 데는 그냥 한다고 쳐도,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신다고 쳐도 무스 바르신 상태에서 똑같아요. 이렇게 롤이 있으면 무스 발랐다가 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이렇게 볼륨이 살아요. 자연스럽게 굉장히 세련되고 있어 보이지 않나요? 공기 반 볼륨 반.
딱 세 번째 설명해드릴 거는 기계로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컬을 하고 웨이브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뭐 다이슨이나 고데기로 이렇게 웨이브를 완성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뿌리 고데기로 뿌리 부분만 살짝 살려주는 포인트이거든요. 열이 너무 강하지 않은 일반 고객님들이 할 수 있는 고데기를 사용해 주시면 이제 손에 화상 입을 위험도 없고 무조건 머리는 볼륨 살릴 때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넘겨주고 내가 볼륨을 살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0.5cm 정도 섹션을 떠주시고 이렇게 뿌리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뻥긋 살죠. 뿌리 부분하고 120도로 넘겨주고 이렇게 이거는 저만의 꿀팁인데 이제 고정력의 완결 결정판 사실 우리 스프레이로 레이어링 해주시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다 하면 이렇게 뿌려주세요. 뿌리 부분으로 뿌려주시죠. 뿌려주시고 드라이기로 한번 레이어링 해주시고 가볍게 또 다시 한번 레이어링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를 아이돌 친구 하면서 그 친구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레이어링을 계속 해주면 사실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춤추고 노래하면서 머리가 많이 망가지는데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을 때 쟤는 아무리 춤을 춰도 머리가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비결은 스프레이의 레이어링이었다. 오늘 뿌리 볼륨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계속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실패하고 해보시고 실패하셔야지 이제 점점 기술은 늘거든요. 내 머리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집에서 많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